한편 복지카드에도 다운 증후군은 정신지체로 표기하고 있어 청약서에 정신지체라고 써도 하등에 문제가 없다는 엄마들. 다시 찾아간 우체국의 설명은 또 달라져 있었다. 시판 당시 다운 증후군은 물론 정신지체 전체가 가입 거부인 상품이었다는 것이다. 옛날에 그 좀 체계화되지 못했던 시대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좀 뒷담이를 많이 좀 잡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좀 그건 그런 건 좀 있는데, 새로 체결되는 계약에 대한 청약심사 기준이라든지 상품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변경이나 상황에 맞도록 그런 건 그만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그 어떤 운영 권한은 보험자 측에 있다라는 거죠. 다운 증후군 아이들의 발병률이 높은 것이 백혈병, 혈액암의 일종이다. 암보험이니만큼 2005년 다운 증후군 아이들을 놓고 고민했고 그 결과 15세 기준이 나왔다는 우체국 측. 그러나 정작 그동안 부모들이 고마워해온 0세부터의 혜택은 실은 운영상의 실수였다는 최종 답변이었다. 돌 전후나 두 돌 전에 아픈 애들이 대체적으로 많은 거지 그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건강하거든요. 근데 만 15세면 이게 굉장히 긴 거거든요. 15세하고 2살, 3살하고는 차이가 뭐 십몇 년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통화할 때 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럼 만 5세로라도 해달라고 그 얘기를 했었어요. 엄마들은 우체국 측의 설명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게 장애우 보험이라는 거는 아픈 애들 위주로 들어주겠다. 일반인들은 못 드는 보험이에요. 일반인들이 못 드는 보험인데 장애우들 중에서 백혈병 들은 애들이 몇 명이고 심장병 걸린 애들이 몇 명이냐. 병원에 가서 조사해보면은 10명 입원한 애들 중에서 심장병을 입원한 애들,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거죠. 심장병은 일단. 그러면 10명 중에서 다운 애들이 하나나 둘이나 있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네가 차라리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짜 뭐 상품에 그게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끝났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솔직하고 더 좋아요. 부모들한테는. 이근행 PD. 예. 어머니들이 화가 단단히 날만도 한 것 같아요. 예. 2001년에 그러니까 각 보험사들이 장애인 보험을 내놓으면서 기업 이미지 광고도 뭐 대단하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다운 증후군 어머니들도 원하는 것이 가입 거부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실제로 보험에 가입했던 15세 미만의 다운 증후군 어린이들 가운데서 백혈병 발병률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로 인한 암 발생률이 어느 정도인지 그 기준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체국마저도 현실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이 태아보험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저출산 때문에 큰 그 걱정거리 아닙니까? 예, 예. 거기다가 또 원래는 받아주던 예. 건데 갑자기 뭐 납득할 만한 설명도 못하고 안 받아준다는 얘기죠? 이거. 네, 그렇습니다. 2005년도 출생한 쌍둥이만도 9,500명에 이를 정도로 주위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삼성, 대한생명, 교보와 같은 유수의 생명보험사들이 그 태아보험에서 쌍둥이를 배제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험사들이 소위 위험군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가입 거부 대상을 만들면서 극단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황보영태 씨는 94일째 1인 시위 중이었다. 보험사의 관리 감독을 맡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항의였다. 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어링이나 과연 보험 소비자와 보험 발전을 위한 민간 기금과 묻고 싶습니다. 업무 보험 가입 거부를 했어요. 보험회사에서 안산에 산다는 이유 하나로. 15년 무사고 운전자였던 그는 지난 2001년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면서 해당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인상을 통보받았다. 그에 역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던 장기 무사고 운전자인 그에게 보험사 측은 공동인수물권 형식으로 가입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차량에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공동인수부터 가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뭐 때문에 올리나요? 그건 이제 보험사에서 쓰는 용어로 불량 물건이기 때문에 손해율이 높, 손해 발생 확률이 높다고 보여져가지고 보험료를 높게 받는 거죠. 내가 사고도 없고, 뭐 교통위반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보험료를 갖다 올려 받으려고 하더라. 왜 지금 15% 비싼 공동인수조건을 들어야 되나? 그래 따졌다고요. 따지간에 안산에 사고가 많고 뭐 사교육이 가고 이러면서 뭐 올리면 안 된다. 나는 내 사고도 없는데 왜 올려받아야 되나 이런 거는 아직은 회사 방침이 그렇대요. 그럼 내 회사에다 항의하겠다. 항의하겠다는 황보 씨를 달래며 설계사는 자신이 다른 보험사에서 상품을 찾아주겠다고 했고 황보 씨는 기존 설계사를 통해 다른 보험사로 옮겨졌다. 문제가 터진 것은 그로부터 1년 뒤. 저기서 좌회전하고 오다가 저쪽에서 차 오는 바람에 이래가지고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서 맞췄어. 사고는 여기서 났어.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던 날은 이미 보험이 만료된 지 이틀 뒤였고 그는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셈이 됐다. 보통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막 연락을 해주잖아요. 하나도 못 받았죠. 저들끼리의 차고예요. 왜? 그래서는 들었기 때문에 컴퓨터 보기, 노트북이 다 삭제를 시키기 때문에 모르고 그래서는 석 달 전에 엽서 보내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받고도 보험이 들 수가 없어요. 들 수가 없어요. 보험을